안녕하세요. 강원FC 공격수 김대현입니다. 안녕하세요. 강원FC 공격수 양인준입니다. 이거 오늘 뭐 저희 경기 뛴 거 영상 보면서 서로 코멘트 하는 거 찍는다 그래가지고 왔는데요. 네, 한번 잘 찍어보겠습니다. 네. 시작할까요? 아, 이게 첫골이구나. 네, 올 시즌 첫골. 와... 저건 절대 못 막죠. 저 코스 봐요, 코스. 감독님 진짜 좋아요, 저는. 저 감독님 안기로 가셨잖아요. 뒤통수 째는 거 좋아해요, 저. 첫 번째 이때부터 시작 아니었어? 올해 양현준? 네, 첫 선발이에요. 올해 양현준은 이때부터 시작이었지. 제가 좀 잘해주네요, 저한테. 하, 크로스 좋네요. 응, 잘 올랐다, 이거 진짜. 네, 이건 인정.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. 와, 진짜 너무... 잘 올라가, 크로스. 그렇게 신경 안 해주셔도 돼요. 이거 문기 형이 너무 잘했어, 이거는. 문 보석 맞아? 그냥 자빠지면 그냥 갖다 끼워. 그러니까. 아, 문기 형. 아, 그니까. 노리고 찬 것 같진 않아요. 그냥 네. 어떻게 맞은 것 같아요, 제가 봤을 때. 밑에 머리 뽑았네. 뽑은 게 더 괜찮긴 한데. 저도 무슨 생각 있어요? 그냥 뭐, 별 생각. 아, 이거 반지 꽂아버렸네. 이때 2호 골. 와, 너무 잘, 절대, 저 알아도 못 막겠네. 형이 어시스트 해준 거네? 네. 어시스트 시켜준 거야? 내가? 형이 시켜준 거죠, 이거. 아무 때나 찼어요, 이거, 솔직히. 어떻게 공이 그걸로 오냐? 그러게요. 예, 막을 줄 알았거든요. 그러니까. 그 전에. 승룡이요? 네. 아. 승룡이 걸린 거 같지 않은데. 승룡이 몸에 비해 좀 잘 잡았어요, 이 형. 베테랑이야, 베테랑. 그 알아도 못 막는다니까, 형 거. 알아도. 아직까지 먹는 적 없잖아. 괜히 골. 네. 아, 이때 너무 세레모니 이삭해서. 이게 뭐 이게. 박수 그렇지 않죠, 시신. 아, 이거 내가 먼저 넣었었어요, 대현이 형. 아, 진짜. 덕분에 한 걸 넣었다. 아, 근데 운 좋게 이게 뭐 골 넘어가고 형한테 가네. 그니까. 네. 아, 진짜 다행이네, 진짜. 창호 아, 근데 이때... 창호 형이 지금. 70m 치고 들어갔다니. 네. 창호 형 저 올리고 바로 뻗었을걸요? 아, 이건 싫었다. 골로 찍을 테니까. 세레모니 나가군요. 그냥 전반 끝나고 몸 푸는데 제가 교체를 들어갔거든요. 근데 몸 푸는데 슈팅이 좀 잘 맞아가지고 무슨 세월이에요? 집중해야 된다고. 이 차기 전에 네. 형이 정엽이한테 얘기했어요? 어, 가라고 했어. 아, 진짜요? 어. 가로 있는 줄로 딱 가가지고 그 저거 앞에 다구를 끌어준 거예요. 아, 정엽이 꼬리가 너무 좋다. 그러니까 저렇게 넣기 쉽지 않은데 근데 진짜 정엽이 저런 거 잘 넣어. 응. 네. 연습 때도 맞지? 응. 네. 연습 때 찔이. 진영이네 진짜. 자기 혼자 한 바퀴 돌아. 진영 이제 힘이 좋아. 네. 이때 무슨 생각을 봤어요? 아. 저도 좀 소름 돋긴 하세요. 근데 이때 전까지 우리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가지고. 아, 그쵸. 어, 팬들한테 되게 좀 미안한 마음이 컸지. 와, 벌써 8호 골. 전 포인트 8개인데 벌써 8호 골이네요. 어, 전 이거 안 들어간 줄 알았어요, 처음에. 그래? 창호 세레모니 뭔데? 욕한 거 아니에요, 방금? 창호 욕한 거 같은데? 그날 창호 PK 줘가지고. 아, 알지? 아, 맞아요. 형 얼굴 맞은 거 같은데요? 얼굴 맞은 거 그래, 제가 얼굴 맞은 거 하긴 하다. 영빈이 형. 아. 감독님이 좀 뒤쪽으로 올려보라고. 형이 저한테 줬어요? 아니, 진호 보고 했어요. 아, 근데 너무 패스 좋았어요, 진짜. 진호 보고 했는데 너가 그거 가져가더라? 확인을. 그것 때문에 더 속은 거 같아요. 맞아. 네. 안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, 진짜. 꿀때 맞길래. 와, 이 땅볼 크로스가 진짜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? 이건 인정. 그래? 네. 다른 거 인정 안 하고? 아, 다른 거 다 인정하지. 저는 통과될 줄 알았어요, 이거. 그래? 네. 오, 냄새를 맡았네. 네. 옛날에 좀 냄새 좀 맡긴 했어요. 와, 이거 내가 저런 플레이를 했었나? 아, 이 터치가 너무 좋았어요. 많이 뜨시는데요? 점프가 엄청나게. 표정이 너무 무서운데요? 아, 형, 이거 패스 타이밍이 진짜. 와, 패스 타임. 움직임이 좋으니까 뭐. 패스는 그냥. 나가는 거지. 저때요? 그대로 나온 거 아니야 그냥? 저 그대로 나갔어요 진짜. 근데 팬분들도 많이 저때 원정인데 불구하고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네, 진짜 많이 오셔가지고 나 옵사인 줄 알았는데. 아, 딱 그 저도 옵사인 줄 알았거든요. 그러니까 반타임 좀 반타임 좀 늦었다 생각했는데 반타임 늦게 올라왔더라고. 정엽이 형이 저보다 좀 더 멋있게 넘어갔어. 저는 이번에 수원FC랑 할 때 현준이 골 넣은 거 있잖아요. 제가 패스 준 거. 아. 패스도 잘 들어가고 현준이 움직임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저는 성남전 때 대원이 형 그 첫 골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첫 경기 또 세게 골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또 스타트를 좋게 출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기억이 굉장히 많이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. 근데 현준이가 너무 잘해가지고 막 다 제끼고
아 슈팅 때 크로스인지 슈팅인지 모르겠는데 그 미끄러졌어요 그 아. 그 장면 좀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고 아 미끄러져가지고 케인이 확실히 아. 마무리 능력이 저 그 왼발 슈팅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탁월하구나 네. 그게 느꼈던 것 같아요 어, 저는 그 초반에 뱅탄쿠르라는 선수가 와, 굉장히 거치게 들어왔는데 그때 좀 와 장난 아니구나 이 선수들 몸이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도 마음가짐을 굉장히 단단히 먹고 경기에 임했던 것 같아요 이번 시즌 초반에 좀 안 좋은 경기들이 많았지만 항상 믿고 응원해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많은 좋은 경기들을 펼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항상 강원FC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경기장 많이 와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뭐 성적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함없이 저희를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홍희도 원정에는 경기장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저희 선수들 경기하는데 큰 힘을 받고 있고 또 선수들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올 시즌 마칠 때까지 변함없이 큰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